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막막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부터 분쟁 조정까지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경기도에서 커피 전문점문을 연 가맹점주 A씨. A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본사 대표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가맹점을 넘겨받았고 그 결과 빚더미를 떠안게 됐습니다. 본사 측의 책임 회피로 1년 넘게 공방이 이어졌고 가맹점주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해 본사 대표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유지하면서 계속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답답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은 소송하는 데 1년 넘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니 한달 내로 해당 부분이 협의가 되었고 처리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가맹사업과 대리점, 하도급 등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경기도 내 중소상공인이나 개인은 누구나 공정거래 관련 법률 상담부터 분쟁 조정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라든지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직접 이 문제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1,500여 건 넘게 어떤 법률 상담과 피해 구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불공정 거래 관련 법률 상담이나 분쟁 조정 등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상담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